많이 떨렸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계시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네요. 영화에 영혼이 남아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장님을 맡은 유재명입니다. 정말 멋진 배우분들과 일주일 스태프들과 제 손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 떨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아동학대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 과연 다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에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느끼건 이것이 잘못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판단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정말 저도 저렇게 힘든 장면을 어떻게 잘 넘어가서 잘 넘겨서 다행이다 할 정도로 잘 결과가 나와서 그냥 스스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정말 겁 없이 배우로서 욕심이 나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독님한테 좋은 작품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감독님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저희 이영애 배우님이나 유재명 배우님이나 박희정 배우님이나 모든 배우분들과 한 순간들이 모두 인상적이었고 모두 감동을 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정의 깊이도 굉장히 깊고 그리고 신체적 육체적으로도 강도가 높은 씬들을 많이 소화하셔야 했으니까 그런데 모두 다 이 작품의 한 지점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정말 잘 찍어보고 잘 표현해보려는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히 바닷속이건 뻘이건 다 달려들었고요. 매 순간이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좀 클라이막스 부분이라든지 그 뒤에 감정을 토해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나리오 결정하기 전에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감독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더 잔인하고 힘들고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리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사람들한테 좋은 좀 메시지도 주는 것도 이 영화의 하나의 배우의 입장에서는 큰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부분의 하나일 뿐이고 이 영화에서 보여줄 것이 그거 말고도 알려줄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배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악역이죠. 악역이고 틀림없이 극중 정형과 대립하는 어떤 말상 부류 중에 중심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특정 직업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타인의 아픔과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어떤 어른들에 대한 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어른들은 삶의 경험이 많고 다들 그저 먹고 살 만한 어떤 위치에 있지만 흔히 쉽게 그냥 다 지나간다. 뭐 누가 요즘 남의 일에 신경 쓰냐. 마치 그것이 지혜이냐. 서로 덕담을 나누는 어른들. 예. 그리고 진실을 찾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용기 내서 실천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의 어떤 상징과 비유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계속 얘기하는 건 현실적인 그 다분히 리얼티를 베이스로 한 악역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눴었고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됐던 건 정연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인데요. 예, 안쓰러워합니다. 안쓰러워하고 고통받죠. 근데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는 어쨌건 틀어지고 나서는 제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관객분들의 몫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낚시터에 있는 주변 인물들을 그렇게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뭐 정윤이라는 인물이 이곳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의 규칙과 규율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들의 가치관으로는 평화롭게 살던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첫 번째 행위 자체도 사실 생각해보면 본인들의 어떤 평온함을 깬 그걸 계속 막다 보니까 계속 조금만 거짓말들을 작은 거짓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면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간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떤 장르적인 악인, 악당 이렇게 생각해보고 글을 작업하진 않아서요. 네, 이 정도 대답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자료들, 뭐 뉴스 보도나 다큐멘터리나 영상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사실 취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실종 아동 혹은 실종자를 둔 가족분들의 그 아픔의 깊이를 제가 감히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좋은 의도로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그분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렇게 취재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조금이나마 멀리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우리 관객분들과 나눠보자 진심 어리게 진정성 있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편성 안에서 상상을 하다 보니 하고 만든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시나리오는 2008년도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 계속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중간에 그런 사건이 공론화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섬이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작업을 했고요. 보편성 안에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 서울 혹은 이 대도시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지점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쪽에 모티브를 얻거나 어떤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만든 작품은 전혀 아닙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서 대중들에게, 관객분들에게 오픈하기 전까지의 그 순간은 여지없이 떨리고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같이 고생을 나눈 동료 배우분과 스태프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사회를 이렇게 함께 하고 나서 제가 조용히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이정현 배우님한테도 그렇게 손을 잡으면서 너무 잘 봤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배우를 떠나서 관객 입장에서도 좋은 이제 느낌을 받았고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께서도 그대로 올곧게 똑같이 감동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연말에 좋은 영화가 많은 관객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좋은 반응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만 정말로 한 지점 보고 열심히 달려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영화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관객분들이 좀 몰입도 있고 영화를 보는 각자의 재미 혹은 어떤 감동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긴 여운도 좀 느끼시고 주변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